김주애 2013년. 야 나는 서른 살 밑은 점도 안 봐. 아 피덩어리를 뭘 봐라. 아 2월 19일인데 부모는 부모는 좋다 야. 김주애 양의 아버지가 김정은 북한에. 예. 김정은 딸이라는 거야? 예, 김정은 딸인데 과연 이제 나중에 이제 계승을 할 건지 왕이 될 상인가? 아 후계자? 예. 나는 김정은 정권이 그렇게 오래 갈 걸 안 보고 있는데 무슨 얘가 후계자야? 후계자가 될 수가 없겠지. 아마 김정은 대에서 끝날 거니까. 여동생이 그 김여정이 이제 뭐 김정은 정권이라는 게 나는 내가 죽기 전에는 분명히 바뀐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. 내가 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. 근데 나 죽기 전에 분명히 정권이 바뀔 거야.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까지 온 그게 아마 김정은에서 끝을 보지 싶어.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김씨로와 연결이 안 되겠지. 김여정이건 뭐 누구가 됐건. 김주애. 그러니까 이쪽 집안 세대는 끝이겠지. 3대를 넘어가는 왕족은 없어. 그래서 안 될 거야? 내가 죽기 전에 분명히 바뀔 거야.